한국 스포츠경제 신정원 기자 프로듀스 X맥의 진상규명위원회가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소한다. 1일 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기자회견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올드린 마스트 법률사무소가 작성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260명은 CJENM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접 실행자들과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소, 고발한다. 고소인들은 지난달 19일 프로듀스 X맥일 생방송을 보면서 응원하는 연습생의 유료 문자로 투표했지만 투표가 조작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 아래 등수 연습생의 표 차이가 29,978인 경우가 5번, 7,494 또는 7,495인 경우가 4번이나 반복됐으며 20명 연습생의 득표수가 모두 749만 4,442의 배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투표 결과는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 표가 넘는 문자 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투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투표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시청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